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조백규입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다리형 로봇의 실생활 활용을 향하여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로보틱스 앤 컨트롤 랩, 로봇 제어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의 연구 비전 또는 연구 최종 목표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다리형 로봇을 개발을 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주 탐사에 저희의 연구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저희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달리기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한 4종 로봇 퐁봇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 주행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의 활용성 검증을 위해 다양한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제 재난 로봇 대회라고 불리는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파이널즈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세계적인 로봇 연구기관 25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저희는 그 대회에서 8위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을 하기 위한 스키로봇 챌린지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율적으로 스키 기문을 인식해서 안정적인 동작을 생성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대회 규칙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를 해서 저희는 전체 3위, 참가한 대학팀 중에서는 1위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엔 2020년도에는 육군에서 주최한 드론보 챌린지 대회에 참가를 해서 기술혁신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로봇 제어 연구실은 다리형 로봇의 실생활 활용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리형 로봇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함께 순찰 4종 로봇 시스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와는 휠 다리 하이브리드 로봇인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 연계가 되어서 트랜스포밍 휴머노이드 로봇, 트랜스포밍 4종 로봇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력 증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연구 내용은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한 4종 로봇 퐁봇에 대한 연구 소개입니다. 4종 로봇은 이미 상용화가 될 정도로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4종 로봇은 소형이기 때문에 빠르고 민첩한 운동은 할 수 있지만 큰 힘을 낼 역량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도우려면 빠른 운동성도 필요하지만 적재량도 크고 힘도 세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퐁봇은 적재량도 크고 힘도 세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퐁봇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보행 속도는 시속 4km 정도인데요. 퐁봇은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빠른 시속 5km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20kg 이상의 짐을 적재를 할 수 있고 50kg 이상의 짐이 적재되어 있는 카트를 끌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의 하드웨어 플랫폼 성능 개선을 위해 그리고 로봇의 안정적인 이동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저희는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외 환경에서도 실험적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퐁봇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퐁봇의 연구 성과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현재 이 연구 성과는 경찰청과 함께하는 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제명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 경찰 지원을 위한 자율 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 및 실증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4족 순찰 로봇을 노후 도시에 적용을 함으로써 치안 분야에 대한 스마트 도시형 도시 재생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두 종류의 4족 로봇을 저희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중형 사이즈의 로봇으로서 정밀지도를 작성을 하기 위한 융합 센서 모듈을 탑재를 하고 있고 순찰 지역의 정밀지도를 작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로봇은 경량이면서 소형인 4족 로봇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봇이 정밀지도를 작성을 하면 그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순찰 지역을 자율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연구 성과는 산업단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연구 내용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외형을 닮은 로봇으로서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봇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고 연구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미래 먹거리 기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로크3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행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크3는 국민대학교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 번째 버전을 의미합니다. 비록 머리와 팔은 없지만 130cm의 키를 갖고 있고요.
42kg의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 관점에서는 최대 1.1km/h, 시속 1.1km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경사지형이나 울퉁불퉁한 장애물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로봇의 머리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 지형을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 인식한 지형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전략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강성을 조절할 수 있는, 즉 딱딱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발바닥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험지에서의 안정적인 보행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돌을 밟으면 발목 인대가 다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로봇에게도 이런 상황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발바닥을 물렁하게 한 채로 돌을 밟고 지면을 충분히 밟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발바닥을 딱딱하게 만든다면 예기치 못한 돌을 밟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발바닥을 이용한 험지 이동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정성 향상에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우주 탐사에 활용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